후침에 있는 군부대를 다른 곳으로 옮기려고 하는 가운데 칠곡군이 이전지로 제시한 지천면 일대는 부적격 판정을 받았습니다. 대구시는 인근 칠곡군 석저급 일대가 더 적합할 것으로 보고 검토에 들어갔습니다. 전복은 기자입니다. 대구시가 도심 개발의 속도를 내기 위해 제2작전사령부 등 국군부대 4곳을 묶어 다른 도시로 옮길 계획입니다. 경북에선 칠곡군과 군위군이 유치전에 뛰어들었습니다. 교육과 의료, 문화시설을 갖춘 복합군사기지가 들어서면 도시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본 겁니다. 칠곡군은 전체 면적의 40%가 개발 제한 구역으로 묶인 지천면 일대를, 군위군은 교통 여건이 좋은 3곳을 이전지로 제시했습니다. 결과는 두곳다 부적격 판정을 받았습니다. 군부대 4곳이 함께 들어가기엔 좁고 전략적으로도 부족한 부분이 많다는 게 이유입니다. 현장을 둘러본 대구시는 칠곡군 석저급 일대가 더 적합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. 군부대를 유치해 지천면 개발을 추진하려던 칠곡군은 난색을 보였습니다. 대구시에서 지천 어떤 그린 벨트 내는 면적이 좀 협소하고 하기 때문에 석적에 이제 을 원한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그쪽 주민들하고의 어떤 의견도 지금 아직 못 물어본 상태고. 칠곡군은 새로운 이전지로 떠오른 석저급에서 주민 공청회를 여는 등 대구시 대안을 검토하는 한편 지천면 개발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. 그린벨트는 저희들이 국토부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좀 완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. 대구시는 군부대 이전 특별팀을 꾸려 후보지를 조사한 뒤 다음 달 중순쯤 군부대 통합 이전지를 발표할 예정입니다. HCN 뉴스 전복울입니다.